개빡쳐서 대나막성기 설치한 북한이 궁금하기에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어, 전쟁할 것 같이 얘기하면서 고작 동풍선과 확성기로만 싸우고 있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여기 한반도란 말이야. 근데 대북 확성기로 정오리 몸무게라도 공개했는지 갑자기 북한 얘네들이 대남 확성기를 설치했단 말이야. 자세히 보니까요, 대북 확성기는 대형 스피커 48개를 이어붙인 반면에 요 대남 확성기는 고작 18개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 3km까지밖에 안 들리나 말이야. 참고로 대북 확성기는 24km까지 들린단 말이야. 아니 우리한테 들리지도 않을 걸로 도대체 뭔 얘기하려 그러나 봤더니, 아니 뭐냐 말이야, 그냥 대북 확성기 소리가 북한 주민들한테 안 들리게 하려고 들었던 거란 말이야. 대북 확성기가 타격감이 있는 거를 지들이 티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요렇게 소리 안 들리게 하면은 우리도 대북 확성기 치워버리고 대북 스크린을 만들어가지고 먹방, 드라마, 검정분홍 노래 요런 거를 이제 틀어줘야 되겠단 말이야. 그러다가 오물풍선 또 날리면은 최근에 설주나 두고 푸틴이랑 데이트하는 정은이 사진들도 보여줘야 되겠단 말이야. 전기 없다고 다시 철수하기 전에 바로 대북 스크린 만들어버리면 좋겠단 말이야. 수령동제, 남조선에서 대북 전광판을 설치했답니다. 마? 좆됐네 진짜. 야 따라와. 흐리야 흐리야. 나 이번 문제 맞히면 간식을 줄게요. 선생님 자야 자야. 아직 문제도 안 냈어요. 자,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자야 자야. 정답.